노총각 장가가기. 어. 저... 7년 전 일입니다. 33살 먹을 때까지 여자친구 하나 없이 솔로로 지내며 맞았던 어린이날이었어요. 아, 이 좋은 날 혼자 기괴한 방에서 아이, 라면이다 뭐냐 방에서 굴러만 다니니까 허리도 아파. 어디 보자. 누구 혹시 한잔할 사람 없나? 아, 여보세요? 뭐요? 같이 운동하고 저녁에 맥주나 한잔 할래? 아, 미안한데. 오늘은 어린이날이잖아. 우리 애인 어린이야. 아주 예쁜 어린이. 이날은 이 오빠가 보호해줘야 해서 너 못 만난다. 그러. 왔구나. 우리 어린이 왔어. 야, 끊어. 그래. 나 이거지. 유일한 솔로 친구 녀석마저 애인이 생겼단 사실을 알고 한참 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저는 생각 그때 혼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잘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닭살 커플 때문이었죠. 오빠, 저 남자 혼자 왔나봐. 엄마, 안 됐다. 아유, 오빠 말고 다른 남자 쳐다보는 거 없기? 알았지? 다시 해. 다시 좀 해봐봐. 좀 잘해봐. 진짜. 오빠 말고 다른 남자 쳐다보는 거. 오빠 말고 다른 남자 쳐다보는 거 없기? 있기 없기? 다시 해봐. 쳐다보기 있기 없기? 오빠 말고 이렇게. 다른 남자 쳐다보기 있기 없기? 없기. 이렇게 해야지. 미안하면 뽀뽀. 저 남자가 자꾸 쳐다보는데. 신경 쓰지 마. 자, 이쪽으로. 오빠 잘해. 앞으로 혼난다.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지 바퀴벌레 한 쌍 같은 커플은 꼭 붙어앉아 물고 빨며 나를 자극했고 결국 영화를 보다가 뒤쳐나와버렸죠. 신이시여. 제발 저한테도 여자친구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아, 전 너무 외롭습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정말 제가 잘해줄 텐데. 아니, 신이시오. 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너 여기 웬일이야? 네. 저 아세요? 어머, 어머, 죄송해요.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아, 예. 영화가 별로 재미없죠. 저도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글쎄. 재미가 별로 없는데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원래 친구랑 같이 보기로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아, 저는 혼자 왔어요.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혼자 영화 보는 거 처음이에요. 그러시구나.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거 말고 다른 영화 같이 보실래요? 대박이군. 대박. 그거의 양소리네. 대박인데, 댕북이라는데. 대박? 비꼬는 건가? 아니, 어쨌든. 극적인 요소를 좀 더하기 위해서. 그녀와 그렇게 처음 만난 후 영화를 10번 같이 보고 어허? 저녁을 10번 같이 먹고 어허? 5번 술을 먹고 난 후 100일째 그녀에게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행복했고 그녀는 그날따라 과음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 오늘 기분 정말 너무 좋다.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은데. 야, 다 왔어. 잘 들어가. 벗어가게.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술집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건데 금방 데려다주고 화장실에 가려고 했지만 술에 취한 그녀는 들어갈 듯 말 듯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고 잘 자. 싫어. 그럼 내가 조기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 넌 너무 취했어. 그냥 들어가. 싫어. 딱 5번만. 안 돼. 또 있어. 안 돼. 왜? 나 오줌 마렵다. 그녀를 등더미로 들어 보내자마자 정말로 비상이었습니다. 가까운 데 화장실은 없고 급한 대로 그녀 집 뒷골목에서 급하게 일을 봤죠.
아, 이제 살겄네. 그런데 그때 어머, 늑이야? 늑인데 우리 집 담벼락에다 실려하고 있어? 네가 맨날 우리 집 담벼락에 쉬하는 그놈이구나. 이놈 잘 만났다. 갑작스러운 아주머니의 등장에 볼일 보던 걸 멈추지도 못하고 바지 지퍼를 올리지도 못하고 뛰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서 보니 바지가 반이나 젖었더군요. 하지만 지금 바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만난 여자친구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기 혹시 어제 집에 갈 때 우리 집 뒤쪽에 누구 있는 거 봤어? 아니 어제 엄마가 예배 끝나고 들어오시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우리 집 담벼락에다 막 실례라고 있었대. 혹시 그거 오빠는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난 지금껏 노상방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띵. 뭐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아까 그 피노키오? 이제 잊어. 지난 건 좀 잊으세요. 식은땀이 나더군요. 그분이 여자친구의 어머니이실 줄이야. 어허. 게다가 다음 주 여자친구 어머니 생신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알아보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생신날 못 온다고? 회사에 갑자기 출장 가게 됐어. 다음에 꼭 찾아뵙는다고 얘기해줘. 시간이 좀 지나면 알아보지 못하실 거라 생각하고 시간을 좀 벌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위기는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소한 일로 여자친구와 다투고 과음을 했는데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채로 그녀의 집 앞까지 가버린 겁니다. 여보세요? 나야. 뭐야, 그냥 자고 있는 거야? 나랑 싸우고 난 이렇게 술이 떡이 있는데 지금 잠이 오냐? 아, 어딘데? 얼마나 하신 거야? 괜찮아? 어디긴, 너희 집 바로 앞이요. 잠시 후 집에서 나온 그녀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쓰러졌는데요. 술이 떡이 된 저를 어찌할 수 없었던 그녀는 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아픈 머리를 잡고 일어나 보니 그녀의 방 안에 누워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도란도란 이런 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네가 만난다는 사람이 저놈이냐? 어이구,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놈이 저놈이여? 담벼락에 오줌 싸듣는 말이여. 근데 기껏 만난다는 남자가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집에 가라 그래. 아, 엄마 조용히 좀 해. 어제 과음해서 그래. 평소 술도 잘 안 마시는데 어제 나랑 많이 싸워서 그런 거란 말이야. 엄마가 이해를 좀 해줘. 이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한번 나가봐요. 어젯밤에 또 오줌 쌌는가 확인하게. 이러다가 침 무너지겠어. 그녀의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니 아찔했습니다. 저는 옷만 대충 주워입고 인사만 꼬박하고 그녀 집을 나와 달렸습니다. 그녀에게 전화가 왔지만 너무나 창피해서 받지를 못했죠. 그리고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인이 여기요. 여보세요? 하세요, 나 인형이 엄마세. 아, 네, 어머니. 어제는 실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가고 연락이 없어? 지금 빨리 맛있는 거 사가지고 우리 집에 와. 참고로 우리 인형이 생크림 케이크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눈물나. 바로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셨던 겁니다. 어머니께 완전히 찍혔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께서는 친척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저를 우리 사위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서 지나치게 짓궂다는 것이었죠. 다들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위감도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나랑 우리 사위감이랑 어떤 인연이 있는가 하면 나는 우리 사위 거기부터 밥으로 당겨. 거기부터 밥으로 당겨. 아, 우리 담벼락에다가 쉬운 것은 미운디, 쉬운 것은 미운디. 그거 보고는 우리 인형이 짝이네 당겨. 야하다. 엄마가 너무 야해. 이제는 예비 사위가 아니라 공식 사위가 됐는데요. 우리 장모님은 아직도 짠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제발 비밀입니다. 네. 아우, 어두운데요. 어떻게 보셨대요? 어머니, 시력도 좋으시네. 8392님. 네.
아유, 이게 뭐 어둡다고 뭐 그게. 네. 아, 사이유기. 아, 어느 날 사랑이 드라마의 코믹 그쵸, 버전 그쵸,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거 그만두죠, 오늘. 뭘요? 어느 날 사랑이? 사랑이? 예. 아, 그건 이걸로 해야지. 그냥 퉁치는 거 안 될까? 안 돼. 연기가 너무 미흡해서 다시 해야 돼. 권영자 씨, 그놈이 그놈이었네. 서성현 씨, 완전 반전이네. 그러네. 헤어지려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아, 그럼요. 네. 아, 행복 영원하시기를 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 봄날 제주의 추억. 아프라네. 아프라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벚꽃 피는 봄이 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답니다. 3년 전 만삭의 임산부였던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 오빠네 처가가 있는 제주도로 봄맞이 꽃놀이를 갔습니다. 아, 드디어 만나. 너무 신난다. 자기들 좋지? 아이 좋긴 한데 갑자기 이틀 시간 내려고 또 일주일까지 야근했는데 허벌나게 피곤한데 하다 지나네 진짜. 바쁜 사람이 갑자기 휴가를 내려다 보니 일을 몰아서 해야 했고 남편은 피곤해 쩔은 모습으로 여행길에 올랐죠. 제주에 도착한 우리는 사돈집에서 운영하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제주는 오랜만에 온 거지? 어디 어디 가고 싶어? 저기 정말로 미안한데 나 일단 좀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좀 잘나니까 너희들끼리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못마땅했지만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는 남편을 보니 차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남편은 쉬라 그러고 간단히 바닷가 구경을 나갔죠. 아가씨, 아, 몸도 무거운데 힘들지 않아? 아니요 언니, 너무 좋아요. 이 좋은 데 와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어떻게 오자마자 잘 수가 있나 몰라. 오늘 푹 쉬고 내일하고 모레 좋은 데 많이 다니면 되지 뭘 그래. 가볍게 바닷바람을 쐬고 저녁을 먹기 위해 다시 숙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방에 와보니 화장실 입구 쪽에 남편이 곱게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왜 여기 누워있어? 여보, 나 좀 살려주라. 허리를 삐끗했는데 도저히 못 움직일 것 같다. 어쩌다 그랬어? 어쩌다 그랬어요? 아,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간만에 여행을 왔는데 오자마자 자고 일어나 허리를 다치자니 김이 팍 세면서도 한심스러웠지만 화장실 앞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10분 거리에 한의원이 있다길래 병원에 가보려고 남편을 일으켰는데요. 만지지도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또. 상황이 이러니 119를 불러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건 또 싫었나 봅니다. 119라니 돈도 없어. 말도 안 돼. 그냥 가만히 냅둬 생각하시니까. 그럼 어떡해. 내가 만삭이라 못 없는데 오빠가 좀 업어볼래? 참고로 우리 친정오빠의 별명은 이윤석입니다. 187이나 되는 키에 70kg도 안 되는 몸무게로 혼자 서 있는 것도 장하다 싶은 체격이죠. 아, 내가 업을 수 있을까? 내가 한번 해볼까? 응? 자, 나랑 세훈이 저 붙들고 일어나서 여보, 업혀봐, 업혀봐. 업혀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가만히 또. 아, 형님, 아이고, 살려주쇼. 이제 남편을 업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지, 내가 나. 고모부, 업혀요. 결국 에어로빅으로 다져진 체력의 소유자인 세연이가 남편을 업었고 오빠는 별 저항 없이 조용히 일어나 남편 일으키는 걸 도왔습니다. 혹여 또 앞으로 꼬꾸라지면 어쩌나 했는데 웬걸 벌떡 일어서더군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조심조심조심 천천히. 세연이는 남편을 업고 병원을 향해 걸었고 반쯤 가면서부터는 옆에서 거들던 오빠에게 울분을 쏟아내더군요. 평생 쓸모도 없지. 아니 그렇게 먹이는데 살은 안 찌고 살 안 찌면 체력지라도 있든가. 하긴 돌쟁이지 자식도 제대로 없지도 뭐 앉지도 없지도 못하면 풀썩 주저앉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세연이 못지않게 제 심정 또한 참담했습니다. 아니 왜 제주도까지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세수하다가 허리가 나가냐고. 아니 이제 애기 나오면 당분간 여행도 못 다닐 텐데 진짜 아픈 사람한테 이러면 내가 안 되지만 정말 야속하다 야속해 진짜.
한 시간 후 남편은 치료를 받고 부축을 받으며 나왔는데요. 이제 좀 살았다 싶었는지 무슨 무용담처럼 계속 같은 소리를 하면서 오대요. 자, 봐봐. 내가 자고 일어났어. 그래서 화장실 갔어. 거울을 딱 본 게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더라고. 세수나 해야지 하고 허리를 딱 숙이는데 우두두둑. 나 참 살다 살다 이런 것도 처음이야. 참 힘들어 죽겠어. 조용히 좀 하고 가. 여행 내내 남편은 숙소에 누워 있었고 남편 없이 2박 3일을 돌아다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기장님의 안내 멘트가 들렸죠.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기상이 좋지 않은 관계로 기내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행기가 꿀렁하고 흔들리자 아이고 아버지 아, 내열이 내열이 서울까지 오는 50여 분 남편은 비명과 함께 서울에 도착했고 남편은 한동안 허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이게 다 운동 부족이라면서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다녔는데요. 2주쯤 다녔을 때 남편에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또 기구하다가 팔이 빠져버렸어. 너무 아픈데 어쩔 거라 또. 아, 대상하신데. 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나 봐. 왜 이렇게 빠져? 여기. 사사무사님의 어쩜 말투가 너무 정겨서 미쳐버리겠어. 허벌나게 거시게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예, 정혜란 씨, 아따 우리 전라도 말이 참말로 구성지도 않게요. 허벌나게 거시게요. 7073 오늘 완전 전라도 오리지널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 고정 출연 강추라 그러셨는데 지금 야구 시즌 때문에 오늘도 그렇죠. 너무 보세요. 진짜 모시기가 정말 힘든 이정범 해설위원이십니다. 448 어떡하지? 위원님. 오동잎도 한번 불러주세요. 오동잎은 뭐예요 갑자기? 이게 원래 오동잎이 그 이봉원 개그맨 그 형이 98년에 유학을 왔습니다. 일본에. 아, 예. 유학을 와서 이제 소주 한잔하고 음주 가문을 하는데. 강미선 씨 남편. 예. 그때 봉원 형이 저한테 들려준 노래가 2주일 버전의 오동잎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봉원 씨가?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해보겠다 싶고 공연가에서 오동잎 따지냐 한번 했죠. 오동잎 뭐? 네. 따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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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오동잎.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동잎이 이제 봉원이한테 배운 노래에서 한번 해보는 게 조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그러니까 오늘 속속하겠나 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정범 해설위원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 아는 것들이 많으셔서 지금 신청을 하시는 게 노래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요구들을 해오고 계세요. 네. 제목 보약은 어디로? 저희 가족은 여자 넷에 남자 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엄마를 포함한 여자 넷은 모두 한 덩치씩 하는데 아빠를 포함한 남자 둘은 왜소한 편이에요. 우리 집 사내들은 왜 그렇게 멸치 꽁다리 마냥 비리비리한지 모르겠다. 남자는 자고로 힘인디. 이웃집과 분쟁이 생겨도 저희 집은 늘 여자들이 나섰고 아버지와 오빠는 뒤에서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곤 했고요. 엄마는 항상 딸들에게 강조하셨어요. 너희는 행여 멸치 꽁다리 같은 남자들 데려오면 안 된디야. 그러면 보도 않고 퇴짜니께 알아서들이여. 명심이여. 남자는 등발이여 등발. 하지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필이 꽂힌 남자는 키가 저와 비슷한데다가 덩치는 멸치 중에서도 엄마 멸치 따라가다가 길을 놓칠 것 같은 아주 애기 멸치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래 키야 뭐 별 수 없지만 아 몸이야 만들면 되지 뭐. 지금은 비록 멸치 같지만 잘 먹고 운동해서 몸을 키우면 고등어는 안 되더라도 꽁치는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몸을 만들기 위해 차를 마셔도 커피 대신 쌍화차를 마시게 했고 라면을 먹어도 꼭 계란을 두 개씩 넣어 먹였습니다. 하지만 근육은커녕 쉽게 살도 찌지 않는 체질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아빠 살찌우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신 엄마가 홍삼을 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름 되니까 또 살이 뽀삭해버렸어. 올해는 홍삼을 좀 먹어봅시다. 내가 큰맘 먹고 산겨.
보양식이란 보양식은 안 먹어본 게 없는 아버지께서도 유난히 홍삼이 약발이 좋다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따 진짜로 홍삼 좋긴 하네. 밥맛도 좋아지고 땀도 훨씬 덜 나는 것 같고 말이오. 어때요? 얼굴도 좋아졌지? 응? 홍삼이 그렇게 좋다고? 그럼 우리 자기도 홍삼을 좀 먹여볼까? 하지만 홍삼의 가격을 알아봤더니 학생인 저나 취업준비생인 남자친구가 장만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고 얼른 남자친구의 몸을 키워서 당당하게 엄마에게 소개시키고 싶었던 저는 결심을 하고 맙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항상 챙기시잖아? 그거 좀 나눠서 드신다고 설마 효과가 떨어지겠어? 좋아, 결심했어. 아버지 홍삼을 조금씩만 빼돌려서 남자친구를 먹이는 거야. 바로 행동 개시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홍삼액을 대접에 따라 방으로 갖고 들어가신 다음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탕기 안에 담긴 홍삼액을 3분의 1 정도 덜어내 보온병에 담고 보리차를 부어서 양을 맞춰뒀지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야 이거 먹어. 홍삼인데 밥맛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진대. 한 방울 돌리면 안 돼? 어우, 이 비싼 홍삼을 어디서 났디야? 어디서 나긴. 오빠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구했지. 맛있게 먹고 살찌우고 얼른 시험에도 합격해서 떳떳하게 부모님께 인사드리지 알았지? 알았어.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힘이 불끄 서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 내 사랑. 하늘만큼 땅만큼. 남자친구의 뜨거운 반응에 저는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약을 덜어왔고 양도 조금씩 늘어 나중엔 절반을 보리차로 채우기에 이르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밥상에 서였습니다. 야, 누가 나가서 쥐덫 하나만 서라. 아무래도 우리 집에 너희 아버지 보약을 돌라먹는 그 인주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엄마의 카리스마를 아는지라 저는 순간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밥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아버지가 맛이 이상타 하더라고. 내 생각에는 어떤 쥐새끼 같은 놈이 홍삼을 몰래 마시고 그 나머지를 물로 채운 것 같은디. 누굴까? 그게 누구요? 혹시 큰애 너냐? 엄마가 큰언니를 쫙 노려보자 큰언니는 펄쩍 뛰었죠. 엄마 난 아니야. 아무러면 돈 버는 내가 아버지 보약은 못해드릴 망정 아버지 약을 몰래 훔쳐 먹겠어. 그러면 벼락 맞지. 벼락을 유난히 강조한 언니는 우리 쪽을 휙 둘러보더군요. 좀 나눠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벼락까지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숨이 확 막혀왔습니다. 어떡하지.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시침을 떼야 돼. 좀 어떡해. 어릴 적부터 먹을 걸 탐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작은 언니는 쉽게 용의 선상에서 빠져나갔고 아무래도 엄마가 마음에 두고 있는 유력한 용의자가 나라는 판단이 서자 지금이라도 이실 짓고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다른 때 같으면 엄마보다 더 펄펄 뛰고도 남을 오빠가 비굴하게 입을 열었죠. 엄마 그러니까 나도 요즘 기운이 텅 없어서 또 아버지가 약발 잘 받는다고 해가지고 딱 한 번. 아니 딱 두 번인가 좀 먹었어요. 죄송해요. 이야. 너무나 뜻밖의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엄마는 그때부터 사정없이 오빠의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내가 딱 넌 줄 알았어. 아이고 이 속 없는 놈. 집에서 노는 놈이 보약은 뭐냐. 바깥에서 타보니는 너 아빠가 보약을 뭐 했었겠지. 아이고 생각 없는 놈. 아무리 그런다고 약발 떨어지게 보약에다 물을 타면 못 지켜. 아닌데 나는 물은 안 탔는데. 정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머리 쓸 줄 알았으면 진작 취직을 했지요. 그리고 나는 딱 두 번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술 마시고 하도 힘이 없길래 딱 두 번 한 컵씩 마셨나? 이놈이 끝까지 그지부렁여. 아이고 내 자식 농사 어찌었네. 아이고 속상해요. 이놈의 자석. 엄마의 등짝 스매싱은 한동안 계속됐고 손자국이 벌겋게는 오빠의 등짝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양심이 찔리던지요. 하지만 차마 내 소행이라고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 자식 하나가 그런 걸로도 엄마가 저렇게 상심하시는데 나까지 그것도 남자친구 먹이려고 빼돌린 거라면 우리 엄마는 정말 알아누우실 거야. 엄마를 위해서 끝까지 잡아떼야만 해.
그날 이후 저의 보약 도둑질은 막을 내렸는데 약발이 떨어져서인지 그 남자친구는 보약만 호라닥 먹고 굿바이를 선언하대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남친 보약에 보리차 탈 거 그냥.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먹여. 조아라 씨. 어? 나 같은 사람 또 있었네. 아우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하고 꽃바이 했어요? 아, 남자들이 왜 이러지? 1925님. 우리 딸 보는 것 같네요. 아들을 위해 비타민이라도 살라치면은 내 남자친구는 이럽니다. 고광희. 딸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요. 그쪽은 걔는 엄마가 사주겠지. 그 남자친구는 참 별걸 다 신경 써. 아유, 사연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빠 챙기는 걸 이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하면 남편한테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제목 독약인가? 저희 아버지는 미각과 후각이 남들보다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도 늘 냄새를 먼저 맡아보시고 혀로 먼저 맛을 보신 후에 드시곤 하지요. 여보, 이 제육볶음 어제 먹던 거 아니야? 어? 어제 한 건데? 어제 한 걸 식탁에 또 올려두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벌써 상해서 신내 나는 거 봐. 아이 상하기 뭐가 상해. 여름도 아니고 어제에서 내가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둔 제육볶음이 뭐 어떻게 벌써 그게 상해. 당신은 이 신내가 안 나. 버려 버려. 못 먹어 그거. 이런 아버지의 예민함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한 번 먹은 반찬이 다시 상에 올라오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이러십니다. 주방장 이거 반찬에서 신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에? 아, 선생님, 이거 오늘 아침에 만든 반찬입니다. 이거, 아예 벌써 상했을 리가요. 주방장 이런 냄새도 못 맡아요.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상했어. 아주 제대로 맛이 갔네.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게도 특징이 있으니 술을 마시면 이렇게 예민한 후각이 사라진다는 거죠. 하루는 아버지께서 모임에 나가셨다가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얘들아 아빠다 우리 무절임 먹자 무절임. 아니 무절임이요? 이게 무절임이다. 내가 술 마시다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우리 가족들 생각이 나서 내가 사온 거야. 이거 먹자. 안주 드시다 남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남은 거 안 드시잖아요. 아니야 남은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맛있어서 너희들 주려고 일부러 사온 거야. 얼른 따뜻하게 데펴봐. 저는 아버지가 주신 무조림을 냄비에 넣어 한 번 더 끓이고 먼저 맛을 보려고 했는데요. 야야야 네 혼자 먹지 말고 우리 갖고 와. 다 같이 먹어야지 맛있지. 그리하여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버지가 사온 무조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무조림이래? 뭐야? 왜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아 아빠 이거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 상했어요. 드시지 마세요. 상해? 이거 뭐가 상했다고 그래? 내 입맛에 딱 맞구만. 아 이거 냄새도 나요. 이거 신내 안 나세요? 신내 아니다. 이거 바로 무조림 맛이야. 네가 어려서 무조림에 진정한 맛을 모르는 거지. 어이구. 아니 이거 상했다니까요. 드시지 마세요. 음식 상하고 나만큼 잘하는 사람 어딨어. 나와봐. 있으면 나와봐. 그래. 무조림은 이매 이 맛으로 먹는 거라고. 자 먹어. 아니 아버지는 무안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상한 무조림이 맛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물까지 싹싹 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결국 탈이 나고 말았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버지 그거 봐요. 내가 무조림 상했다니까. 아니야. 무조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장이 꼬였나 봐. 아이고 배야. 아유 나 죽겠네. 의사야 의사. 원인이 뭐였든 저는 일단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 식중독입니다. 뭐 상한 음식 드셨나 봐요. 아니요 의사 양반
내가 상한 음식은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오. 내가 코가 얼마나 예민한데 이건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셔서 장이 꼬인 것 같은데. 아, 환자분 이건 100% 식중독입니다. 이 배에서 전쟁이 났어요 지금. 자, 약 지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상한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어, 상한 거 내가 절대 안 먹는다니까. 안 먹었다니까. 이 사람 돌팔이 아니야. 술 병하는 걸 왜 자꾸 식중독이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자신의 후각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술병이라고 우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버지의 동창 모임이 있었죠. 아버지 이번에는 무조림 같은 거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사오지도 마세요. 알았죠? 무조림 그거 상한 거 아니래도 내가 술병 난 거였다니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어 너는? 아, 아무튼 그거 드시지 마시고 술도 좀 적당히 드세요. 아따 고놈 잔소리 심하네. 가족들 잔소리에도 아버지는 당당하게 모임에 나가셨는데요. 몇 시간 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우성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저희 아버지신데 왜 그러시죠?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보호자분 빨리 좀 와주셔야겠어요. 예? 아니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겼나요? 글쎄 무슨 독극물을 드셨다고 하는데 아직 검사는 해봐야 됩니다만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아니 뭐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뒹굴며 바닥에 계속 침을 뱉고 계셨죠. 나 좀.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누가 내 음료수에 독약을 탔나 봐. 아, 내가 그 냄새를 왜 못 맡아. 수입 문제.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식도가 지금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야, 내가 냄새만 제대로 맡았어도 이렇게는 안 당할 텐데. 아이고야, 아이고 나 죽어. 그때 급히 들어온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자, 환자분 저 제대로 누워보세요. 저 진찰하겠습니다. 진찰이 문제 아닙니다. 지금 위세척부터 해야 된다니까. 위세척. 응급한 거 안 보여요. 위까지 다 들어간다고요. 아니 저 가만히 계셔야 위세척을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하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진찰하시던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환자분 저 독극물 같은 건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때문에 독을 먹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독 맞아요. 내가 음료수를 한 모금 딱 마셨는데 마시는 순간 식도가 타 들어갔다니까. 아니 무슨 음료수를 드셨는데요? 지금 저 가지고 계세요? 저 잠 좀 내 잠바 주머니에 있어요. 잠바 주머니에. 아이고 나 죽겠네.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 점퍼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찬찬히 보시더니 아버지께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드셨다는 거죠? 아, 그렇다니까요. 석류 그려진 그 석류 음료. 내 말을 정 못 먹겠으면 직접 드셔보세요. 그게 독약이지 독약이요. 네, 환자분. 아 이거는 음료수가 아니고요. 이거 식초예요 식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석류 음료인 줄 알고 마신 그것은 바로 석류 식초였고 술 때문에 후각을 잃은 아버지가 식초 냄새를 못 맡으신 거죠. 저 이거는요 물에 희석해서 먹는 건데 이거 아예 그냥 드셨으니 당연히 속이 아프죠. 마실 때 식초 냄새 안 나셨어요? 아 그게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저 위벽 보호하는 약 지어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저 이런 거는 꼭 그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까까까. 야, 완전 센 거 드셨나 보다. 야. 그래도 식초는 건강에 좋은 거라 다행이죠. 물론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계실지 않을 때는 여전히 예민한 후각을 자랑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예민한데?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술을 먹었다고.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거는 그 반대 극부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예. 나 왜 못 믿겠지, 아버지 얘기를? 그냥 내가 해본 소린데. 그죠? 그러니까 못 믿지. 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상식적으로. 아니 물론 희석해서 먹어야지. 그건 그렇지. 제가 그 게임할 때 한번 먹어봤는데 타서 먹어도 독약이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식초 아니라 왜 화학 식초들 있잖아요. 근데 석류 식초는 음료인데 왜 그랬을까? 이상하네. 아, 4471님이 원효대사님이 생각나네요. 바가지에다. 모르고 먹으면 약인데. 그것도 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3420님. 식초는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죠. 건강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괜히 고생하셨네요, 아버지. 그 고집 때문에 그러지, 아버지. 응? 이종수 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고집불통 아버님. 그래. 혼쭐 나셨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다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네.